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는 섬진강을 따라 이어진 십리 벚꽃길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공연장이에요. 축제장. 며칠 뒤에 있을 지역축제에 할아버지의 농악대가 초청됐는데요. 공연 무대와 동선을 살피는 것도 상수의 일.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청년 회장님이십니다. 네, 예. 오전회장입니다. 예. 단순화가. 예, 예. 네,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축제 관계자도 만나봐야죠. 날짜는요, 예, 그 일시는 4월 5일, 예. 공연 시간은 30분. 예. 저희가 상황 봐가지고 좀 더 관객들 많이 몰려오면은 여기다 좀 더 빼드릴 수가 있고. 아, 요거 이렇게 갈같이. 예, 그 예, 예, 위험해, 위험해, 이게. 여기는 이제 의자를 놔가지고 그냥 사람 안 다닐 수 있게. 예. 제가 또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이렇게 괜찮아? 예. 예. 그렇게 하시죠. 혹시 그동안에 연락. 아, 예. 처음 만난 자식벌의 사람에게도 할아버지 특유의 폭풍 친화력을 발휘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 좋지. 왜냐, 이런 일 아니면은 그 노인당 같은 데 앉아서 나이 많다고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못 오잖아.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서슴없이 어울리는 할아버지. 대체 그 비결이 뭔지 할아버지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 꽃도왕지. 그런데 텔레비전을 안 보는 할아버지. 공책에 무언가를 계속 쓰기만 하는데요. 중국, 북한. AIB 가이 요청 거부 순진한 미달 그것도 대단한 거 빼고없이 이제 말도 대단한 아는 걸 많이 썼어. 저기서 더다가 중단되고 또 많이 쓰고. 이렇게 뉴스를 받아쓰기 한 지도 벌써 수십 년째.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습관입니다. 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쓰는 것보다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눈, 귀, 우선, 팔, 모든 행동 전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소통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TV를 꼭 보고 뉴스를 보고 쓰게 되고 또 반복해서 쓰게 되고 이렇게 되죠. 김용현 할아버님처럼 TV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따라 받아 적는 거, 청력과 촉각 능력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듣고 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청력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촉각신경, 손과 관련된 신경 이런 신경들을 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더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신 것 같고, 그 할아버님처럼 그 새로운 정보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 TV 매체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듣고 쓰는 훈련을 꾸준히 한 할아버지. 이런 과정을 통해 인지력을 높이고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할아버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며칠 후 아침 할아버지의 농악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공연 때마다 공연 때마다 재환 어머니께 뽑음살이 있어요. 뭐 모투리? 이거야 거. 아, 이렇게 바꿔.
내려가시 바쁘다고. 할아버지를 다 챙기고 나서야 할머니가 단장을 합니다. 할머니 또 나가시니까 꾸미시는 거예요? 좀 꾸며야 돼요. 뭐. 할머니 예쁘죠, 할아버지? 예쁘다서 좀 나요. 이거 며시. 뭐 이쁘다, 이쁘다, 따라다니기. 섬진강변에서 열린 축제장. 화사한 벚꽃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반깁니다. 자, 우리 진수로 돌아갑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상쇄 할아버지의 꽹과리에서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오늘을 위해 매주 모여 연습한 농악대. 그 노력이 신명나는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관객의 흥을 돋우며 놀이를 이끄는 할아버지. 빠기에 딜라몬 페름빠기나 애디고 아꼬 기가 애딜라몬 소두방꼬기나 애디고 뒷꼬 기가 애딜라몬 배꼬기나 애디고 석구녁이 애딜라몬 해집구녁이 애디고 농악대와 관객, 모두가 신나게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그 중심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닮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되게 정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세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닌데 연세 이렇게 많으신데도 그렇게 정정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으시고 너무 젊은 층이면 젊은 층, 노인 층이면 노인 층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끝나면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런 거 나의 생편으로 와서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지. 그날 저녁 갔다 올게. 잘 갔다 오세요. 잘 같이 오세요. 할아버지가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에 농악을 가르치러 가는 길. 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이틀씩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 봐요, 좋네요. 할아버지의 열정에 제자들도 출석률로 보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잠깐! 내가 70살 넘고도 이불학으로 꼭 이세로 오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묵었어. 나올라도 몰라.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황송한 인사를 받고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문화재가 된 걸 보고 죽어야지. 예. 처음엔 악기조차 다룰 줄 몰랐는데 어느새 농악의 신명을 알아가는 제자들. 스승으로서 이만큼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자, 셋.
세트인 사람. 어, 그 다음에, 킹! 예! 진수!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간다, 돌아간다, 장구! 또 돌아간다, 쿵쿵, 쿵부! 춤 잘 준다, 소고! 농악대의 흥을 돋우는 품바역인데요. 할아버지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상쇄이기에 무엇이든 망설임이 없죠. 끊임없이 농악판에 활기를 불어넣는 할아버지. 농악을 하면서 누렸던 신명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많이 웃겨야 된다고. 아, 웃겨서.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할아버지의 꽹과리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말하자면 이 정도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단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굳이 이렇게 침성 이렇게 좋은 그 행동을 보니까 얼마나 좋고요. 농악대의 상쇄이자 큰 스승인 할아버지.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 매 순간 즐거운데요. 이처럼 현역 상쇄로 살아가는 삶 또한 할아버지 건강의 원천입니다. 농악은 평생 일평생 보물이라고 봐야지. 길력 떨어지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도와주니까 그거 그만둘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감싸주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 뭘또 지신다. 일세기다. 일세기야. 일세기야.